하는데? 와, 진짜 확실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별거를 하고 나서 이게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별거 하기 전에는 진짜 당연하게 내가 우리 남편은 무조건 일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재워야 된다. 나는 육아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도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비록 잠을 못 자고 힘들고 미칠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재우는 게 그게 습관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매일 3시간씩 자면서 반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훅 갔잖아요. 응급실 가고 응급실에서 또 중간조치실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깨어나고 나서 너무 혼나가지고 별거를 하고 나서 진짜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 남편도 확 바뀌었지만 나도 이게 살아가는 방식을 확 바꿨어요. 이제는 육아를 같이 하는데 근데 지금 반반씩 하고 있거든요. 그 별거의 효과가 크긴 했지만 나도 마인드를 바꾼 거지. 와, 일단 내가 건강해야 내가 살아야 우리 철아를 지킬 수가 있는 거지. 몸이 이렇게 허약해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잠을 자야 되겠고 우리 남편도 어느 정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육아를 공동으로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바꿨냐면 얘기는 해놨어요. 공동으로 똑같이 하겠다. 내가 하루에 육아를 10시간을 한다면 당신도 10시간을 하고 내가 하루에 5시간을 한다면 당신도 5시간 하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나도 방송을 해야 되겠고 설아가 잘 때 그리고 나는 낮에 잠이 온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가 시간을 바꿔라 해가지고 아침 8시에 퇴근을 해요. 저녁에 8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침에 8시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육아를 하는 거지. 그리고 1시에 교대를 해가지고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내가 육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끊어놨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물론 자기가 정말 육아를 다 하겠다가 이틀까지는 있잖아요. 정말 안 자더라고요. 초반에는 옛날 같으면 잠이 오면 잠이 오는 대로 자는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혼쌀 났는지 별거를 하다가 너무 혼나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걸 못하니까 떨어져 살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은요 잠을 안 자더라고요. 왜냐면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 띠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4시간 5시간 안고 있더라고. 그러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자도 되는 거지. 왜냐면 안고 있으면은 아무리 졸려도 안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더라고. 그래서 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역시나 3일 만에는 그렇게 안 하고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규칙을 바꿨지. 여보가 진짜로 또 여기서 잠이 들어버리면, 여보가 육아하는 시간에 잠들어버리면, 그러면 아기가 울면은 내가 또 육아를 또 내가 나가서 해야겠지? 그러면은 여보가 육아하는 시간에 내가 나갈 거다. 누군가가 없어야 돼요. 진짜 누군가가 있잖아요.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어차피 애기가 울면은 와이프가 나올 텐데 와이프가 할 텐데 이걸 생각하니까 그냥 안 일어나도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법을 바꿔가지고 내가 세게 나갔죠. 여보가 육아하는 시간에 만약에 여보가 또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걸어 떨어지면 나간다. 그랬더니 그게 한번 나가셨어요. 이 버릇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내가 나갔더니 그 하루 종일 자기가 육아를 하더니 혼쌀 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다시는 안 잘 거야. 이제 죽어도 안 잘 거야. 내가 여보도 정신력으로 버틴 것처럼 나도 정신력으로 버틸 거다. 그러니까 여보 제발 들어와줘. 여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우리 애기가 울잖아. 우리 애기 우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아? 가슴이 아프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빨리 들어와줘. 이러면서 막 싹싹 비는 거야.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육아를 하는 시간에 남편이 이제 설아가 자는 시간에 같이 잤어요. 근데 설아가 깨어나서 울어요. 그럼 내가 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뛰어가면 안 돼. 그거를 내가 확실히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뛰어갔어요. 애기가 우는 걸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남편이 애기가 두 번 울고 세 번 우니까 깨게 되더라고. 깨가지고 자기가 가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늦게 깨더니 두 번째는 좀만 울어도 깨고 세 번째는 더 좀만 울어도 깨더라고요. 한 번만 울어도 깨더라고요. 그게 바뀐 거야. 울 때마다 내가 자꾸 뛰어가면은요, 내가 자꾸 다가가면은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 우리 와이프가 갔네? 어? 나 다시 자야지? 이렇게 되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보는 시간에는 절대 내가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깨우쳐가지고, 그거를 내가 확 바꾸니까, 애기가 울어도 내가 안 가니까 본인이 일어나서 보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좀 자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남편도 4시간 자고, 나도 4시간 자고, 남편이 5시간 자면 나도 5시간 자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제인가 엊그제부터인가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와, 내가 그 전에 머리가 진짜 아파하고 있잖아. 잠을 못 자니까 맨날 머리 아파. 너무 아파. 미칠 것 같아.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와, 막 세상이 막 돌아가고 있어. 막 이렇게 해도 그냥 흘러듣더라고요. 그냥 너무 자주 아파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잠을 이렇게 얼마 못 자면서 육아를 하고 일도 하니까 본인이 느꼈나 봐. 여보, 나는 약을 달고 살아야 될것 같아. 난 너무 머리 아프다. 여보, 이런 기분이었어? 이렇게 머리가 아팠어? 이렇게 깨지는 기분이었어? 와, 여보, 진짜 대단했다. 어떻게 그 정도 잠을 자면서 육아를 한 거야? 와, 나 진짜 생각이 어린 것 같아요. 내 진짜 생각이 어렵고 내가 진짜 생각이 없었어. 이러면서 본인이 그걸 깨닫는, 똑같이 해주니까, 똑같이 그걸 하니까 알더라고. 말로 했을 때는 모르는데, 본인이 겪으니까 알더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와, 일하는 게 훨씬 천국이었다고. 육아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고. 잠을 자는 게 자는 게 아니고, 이런 걸다 알더라고, 이제는. 아, 진짜 공평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 내가 그전에는, 내가 진짜 무조건 엄마니까 내가 육아를 더 해. 물론 지금도 더 하긴 해요. 옛날에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아기는 엄마가 보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야. 아니, 같이 만들어내가지고, 둘이 만들어낸 자식인데, 왜 여자가 더 많이 봐야 돼? 그런 게 어딨어.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설아가 조금만 찡찡거려도 깨요. 와, 대박이더라. 와, 절대 못 일어났었거든요. 일어나도 그냥, 와이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자는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설아가 좀만 온다 싶으면은 달려 나오고, 좀만 울면은 와가지고 애기 안고 막 그래요. 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끔씩은요, 남편이 너무 졸려 보이고 이러면은, 못 이긴 척하고, 제가 더 이제 육아를 더 5시간, 4시간 더 하면서 남편을 좀더 재우고 막 그래요. 괜히 막또 가슴 아프고 그러더라고. 너무 똑같이 해도, 아, 또 밖에서 일하는 우리 남편인데, 아, 얼마나 졸릴까,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 좀더 재우자. 내가 좀더 육아를 하자. 이러면서 가끔씩은 내가 더 많이 하지. 진짜 많이 변했어요. 똑같이 자기가 겪으니까 확실히 내 마음을, 내가 겪었던 걸싹다 알아주더라고.